얼핏 봐도 수십 장에 이르는 헌혈증. 이 증서는 혈액암 투병 중인 친구 어머니를 위해 한 장 한 장 모아졌습니다. 지난해 웅천고등학교 2학년 김재영 군과 친구들이 만들어낸 마음입니다. 그래도 친구 어머니니까 좀 저도 마음 아프기도 하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니까 도와주자 싶어가지고 그냥 다 같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. 재영 군과 도움을 주려는 친구가 사는 지역은 창원 진해와 밀양. 당연히 같은 학교를 다닌 적도 없지만 두 친구는 중2 때 우연히 알게 된뒤 지금까지 우정을 쌓아왔습니다. 그런 친구 어머니의 소식에 재영 군은 가장 먼저 자신의 팔을 걷어올렸습니다. 원래 좀 헌혈을 하고 난 후에는 좀 제가 어지럼증도 있고 그랬는데 친구 어머님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그냥 저도 그냥 바로 가서 헌혈을 한것 같습니다. 주변 친구들도 이제 헌혈을 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제가 좀 부탁을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선뜻 주길래 이제 열심히 모아서 이제 주기로 이제 했습니다. 이런 친구의 옆에는 또 다른 우정이 있었습니다. 초등학교부터 단짝인 같은 반 문재욱 군은 친구를 돕자는 재영 군의 부탁에 선뜻 나섰습니다. 다른 거못 도와드리려다 이거라도 도와드리자 이 생각으로 저랑 재영이랑 헌혈 증서 모아봤자 6장밖에 안 되니까 이걸로 하면은 뭐 아무것도 안될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많이 끌어모을수록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재영이랑 같이 있는 거 없는 거다 모아가지고 보내드리자 이런 생각으로 같이 도와드렸던 것 이런 두 친구의 진정성에 웅천고 친구들도 힘을 모아 주었습니다. 이렇게 모인 헌혈장만 40여 장이 넘습니다. 친구 어머니의 불치의 병을 도울 수 있다는데 본교 학생이 앞장섰다는 이런 미담 사례는 그리는 멀지만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. 이런 미담 사례가 우리 교육 현장에 더 많이 퍼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육군 장교를 꿈꾸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두 친구. 친구의 어머니이면 자신들의 어머니라며 미소 짓는 두 친구가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전해주고 있습니다. 경미진 보고 있지? 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방송 나가는 것 같고 기분도 뿌듯 좋고 봉사했는데도 내가 더 좋은 것 같네. 어머니 빨리 회복하시고 저랑 재영이랑 밀양 가가지고 얼굴 한번 뵙겠습니다, 어머니. 저희 학교 친구들이 다 같이 이렇게 동참해서 모은 헌혈증인데 친구들에게도 고맙고 이 헌혈증으로 빨리 이제 나으셔가지고 이제 일상생활도 편하게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.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.